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르면 다음 달 우리나라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준이 연달아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의 국내 시장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 연준이 어느 곳보다 좀 빠르고 강력하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를 앞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미국 정말 강력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미국의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것은 네. 사실 워낙 이제 금융시장에서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6월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국내 우리나라 기준금리와 같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사실 뭐 다음 달에도 이제 FOMC에서도 0.75%포인트를 올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만약 빅스텝을 한다고 해도 사실 국내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다음 달에 뭐 사실 하는 금통위도 있지만 금한은에서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0.25%포인트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뭐 그래도 또 아마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달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되면은 지금 결국 2년 반 만에 이제 금리가 역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왜 우리는 항상 뭐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냐 그런 이유가 꼭 있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 투자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더 낮은 한국에서 투자금을 굳이 이렇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 사실 더 이제 금리가 높다고 하면 미국이 더 선진국이고 선진 그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가 높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에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논리로 본다고 하면은 뭐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이렇게 빠져나갈 그런 우려가 있지 않냐 좀 이런 시장의 우려 때문에 뭐 한은의 금통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장의 궁금증이 지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이머징 마켓에 속하기 때문에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2년 반 만에 금리가 역전된다. 그렇다면 앞서서 사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금리가 역전됐을 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정말 컸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렇지는 네. 않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금리 역전 사례가 그렇게 많았나 했는데 네. 은근히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 시기를 보면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2005년부터 2007년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8년부터 2020년 2월까지 이때 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았습니다. 그럼 이때 사실 뭐 자금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어땠냐 이게 보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996년에서 2001년에는 오히려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자금이 빠져나가긴 했는데 사실 그때를 보면은 뭐 가장 2018년에서 2020년을 먼저 본다고 하면은 이때는 사실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그때는 전 세계 글로벌 그 증시가 다 내려갔던 때였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있을 것이다. 한은에서도 사실 이게 금리 역전이 돼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거기 때문에 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나간다고는 볼 수가 없다. 지금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뭐 내달 금통위에서도 어떻게 이런 걸 물론 의식은 하겠지만 무조건 우리도 만약에 빅스텝 밟아야 된다. 우리도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논리에 사실 무조건적인 힘이 실리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무조건 금리 역전된다고 해서 자금이 무작정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최근 채권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렇게 금리 역전되는 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냐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채권 시장에 또 6일 동안 3조 3천억 원의 자금이 또 유입됐다는 게 또 주식 시장과는 다른 좀 외국인의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리 역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금통위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긴 한데 네. 빅 스텝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 여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금통위가 7월 14일에 이제 네. 있는데 지금까지 약간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사실 뭐 그 전에 FOMC 전에 뭐 이런 말 했다가 약간 바꾸기도 해서 약 시장 신뢰성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스타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이창용 한은 총재의 되게 말을 아끼고 되게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금통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 나타난 시장 반응을 보고 기준금리 인상 폭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0.25 할 수도 있고 0.5% 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 좀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이제 시사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이 금리 격차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외환이나 이런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은 사실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치. 지금 사실 뭐 기준이 역전된 상황이 아닌데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보면은 사실 뭐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그 위험 자산이 워낙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실 외국인마다 그 투자 스킴이 다 달라요. 투자 스킴도 다르고 그 펀드 만기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떤 건 빠져 나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오히려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것들을 한번 결과를 좀 봐야지 알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